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 수억 원대 보험금을 뜯어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 주범은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충무동의 한 도로. 한 차량이 불법 차로 변경 차를 발견하고는 서서히 속도를 맞추더니 일부러 부딪힙니다. 유턴 구역에서도 맞은편에서 오는 신호위반 차량을 노려 들이받는가 하면 동승자를 태우고 전봇대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30대 A씨 등은 교도소 동기와 애인 등을 끌어들여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교통사고 사기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와 중고차 여러 대를 바꿔가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을 바꿔치기하거나 렌터 차량을 이용하겠습니다. 차량이 값싼, 가격이 싼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를 구입해서 바꿔치기하는 형태로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5년간 부산과 창원, 김해 일대에서 45차례에 걸쳐 가로챈 돈은 2억 4천만 원. 피해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약점 삼아 한 명당 합의금을 1,200만 원까지 뜯어냈습니다. 제가 100% 다 책임지고 대인 접수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저분이 신호위반이라면서 접수하면 나 신호위반으로 신고할 테다. 그러면 추가 벌금도 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범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며 2천만 원을 더 타내는 등 간큰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8,986억 원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은 전체의 42.6%인 3,83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